여보세요? 아, 기자님,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좋아요. 내일도 할 수 있어요, 인터뷰.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 못 알아보실까봐 유니폼을... 안녕하세요. 기자님,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아니에요. 인터뷰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전부 대답해 드릴게요. 기자님한테만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아주 아주 좋아하는 분을 처음 만난 날짜예요. 네, 매번 에이스의 22번을 뛰어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건 예전 감독님이 지어주신 거고요. 사실은 진짜 좋아하는 분을 처음 만난 날짜예요. 애인... 아니에요.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기자님. 대신? 저는 글을 잘 못 쓰는데요?
네, 제가 전부 도와드릴게요. 기자님은 정말 잘 컸어요. 그래도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생각나서요. 사실은 아주 아주 좋아하는 분을 처음 만난 날짜예요.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속상한 마음에 야구 사부님을 찾아갔어요. 저는 조금 늦게 야구를 시작한 편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처음 야구를 가르쳐 주신 감독님이 그날의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찾아가면 안 됐어요. 감독님이랑 돌아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네, 네? 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봐요. 저 알고 있었어요. 기자님이 우리 감독님 하나뿐인 딸이라는 걸요.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감독님 대신 기자님이 말해주길 바랐어요. 저 진짜 나쁘죠? 야구 마음껏 해도 괜찮다는 허락받고 싶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일단 나가요, 기자님. 네? 기자님이 왜 미안해요? 기자님이 더 걱정되는데 저 때문에 감독님 사고가 그렇게 다시 다뤄졌잖아요. 그렇죠?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한테는 선생님이지만 기자님한테는 아빠잖아요? 기자님은 그런 기사에 관여 안 한 거 알아요. 저 열심히 연습하고 경기에서 버릴 수 없는 토종 1선발 소리 들을 거예요. 이런 일 생길 때 좀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자님이 저한테 에이스가 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님도 풀 죽지 말고 이런 일 없이 좋은 기사만 쓰는 기자가 되어주세요. 난 기자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뛰어난 선수가 될게요. 저 열심히 연습하고 경기에서 버릴 수 없는 토종 1선발 소리 들을 거예요.